중추절의 전설.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 태양이 열 개나 떠 있었어요. 태양이 열 개나 떠 있으니 뜨거운 햇빛 때문에 땅은 갈라지고 곡식들은 말라죽고 바닷물까지도 마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늘님, 하늘님, 제발 살려주세요. 물기 있는 것이라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 뜨거운 열 개의 태양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소리치자, 하늘의 제왕은 땅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화를 잘 쏘기로 유명한 호이를 불러들였어요. 땅에 사는 인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신비한 화살을 주겠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태양을 쏴서 떨어뜨리거라. 제왕의 명령을 받고 호위는 태양을 향해 화살을 쏴 태양을 떨어뜨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태양이 떨어지고. 마지막 열 번째 태양을 쏘려고 할 그때였어요. 열 번째 태양은 호우이와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빌었어요. 나를 살려준다면 시간에 맞춰 뜨고 지며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겠어요. 호우이는 태양의 사과와 약속을 받고 열 번째 태양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지요. 사람들은 태양을 사라지게 한 호우이를 칭송하고 찬양했어요. 그 후, 호우이는 창어라는 예쁜 아내를 얻어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즐겼던 호우이는 사냥을 갈 때마다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돌아왔어요. 오늘도 사냥감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오겠어요. 창어는 예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와서 남편이 잡아온 짐승들을 항상 이웃과 함께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우이는 쿨룬산이란 곳에 사냥을 갔다가 서왕모라는 여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왕모는 호우이를 보자 그의 능력과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께 신비의 묘약을 하나 주겠어요.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요. 서왕모는 호이에게 약을 건네 주었지만 호이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호이는 그 약을 들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서왕모에게서 받은 신비의 묘약을 맡겨 두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호의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부하가 한명 있었어요. 이 부하는 창호가 가지고 있는 신비의 묘약을 훔치기 위해 날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호의는 산에 사냥을 하러 떠나고 집안에 있던 하인들도 모두 일터로 나가고 집에는 호의의 아내만이 남아 있었죠. 이 틈을 타서 부하는 창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냐? 네가내 방엔 무슨 일로 들어오는 것이냐? <laughs> 다 알고 있다. 그 신비의 묘약, 굴론산에서 가지고 온 신비의 묘약을 당장 내놓거라. 창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 그런 건 없다. 당장 나가거라. 창호가 소리쳤지만 집안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창호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단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신비의 묘약을 꺼내 삼켰어요. 그러자 창어의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창어는 하늘로 올라가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당신을 두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창어는 하늘로 올라가자 땅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달에 머물기로 했어요. 찬양을 하고 집에 돌아온 호우이는 아내가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죠. 이 사람이 어딜 갔나? 마침 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창어를 본 하녀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호우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여보, 당신이 저 달에 있는 것이오 그날따라 달은 더 밝게 빛나고 훨씬 크고 둥글게 보였지요. 호우이는 아내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통곡을 하며 달을 바라보았지만 아내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가슴이 도려낼 듯이 아팠던 호우이는 아내가 좋아했던 과일과 음식을 차려서 마당에 두고 아내를 향해 제사를 올렸어요. 다음날.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 소식 들었어요? 호위의 아내가 달나라로 떠났대요. 그러니까요. 그 착하고 어진 부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어쩌면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슬퍼했어요. 그래서 8월 대보름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호의와 그의 아내를 위해 달빛 아래 과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 뒤부터 해마다 이런 제사가 이어졌고, 음력 8월 15일은 가을의 중반이기 때문에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또한 달나라에 있는 창호 역시 날마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도 창어는 즐겁지 않았어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창어는 달나라 궁궐을 도망쳐 나왔어요. 땅에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창어 때문에 달은 더 크고 아름답게 보였죠. 여보게, 저기 하늘을 보게, 아무리 중추절이라지만 저렇게 크고 둥근 달은 처음 보네. 그러게 말이네. 사람들은 커다랗고 둥근 달을 보며 둥근 달을 닮은 과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월병이라고 불렀어요. 이후 중추절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달을 감상하고 맛있는 과일과 월병을 준비해서 달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생활의 평안을 바라고 기도하는 제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